착한 선인은 버려라 김호입니다. 제가 강원도 동해안을 촬영 중에 택리지 루트 777을 촬영 중에 고성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오늘은 강릉 주문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양양에 와 있습니다. 양양까지 왔어요. 예,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프로는 무슨 카메라를 쓰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쓰는 제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견고한 카메라를 쓴다. 이게 여러분께 드린 답안이었습니다. 하드한 일을 하는데 어떤 악천후 속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셔터를 끊어주는 카메라가 제게는 가장 좋은 카메라다. 그래서 최고 비정인 니콘 D6를 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D5, D6, D4, D5, D6 이게 다 지금까지 써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저희처럼 일을 많이 하고 셔터 수를 많이 쓰시는 분이 아니라면 결코 D6나 D5나 D4나 이런 카메라를 구입해야 할 이유는 없죠. 또 지름신 내려가지고 엄청 많이 쓰지 마시고 뭐800 시리즈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카메라고 평생 쓸수 있는 카메라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자 그러면 프로는 또 무슨 렌즈를 쓰니? 김홍이 너 일할 때 무슨 렌즈를 쓰니?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사 120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 120 렌즈를 쓴다. 왜 이사 120인가 하는 얘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120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렌즈가 이사 70보다 가볍습니다. 대신에 흠이 있다면 약간 어둡죠. 조리개치가 2.8인가 그렇죠? 이 조리개가 2.8인가 3인가 막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라면서 니 렌즈에 조리개치도 모르나 이게 아마 4인분을 니 렌즈 조리개치도 잘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촬영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24, 120 렌즈를 쓰지만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24mm 24mm 부분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 찍을 때는120 정도 또는 105, 120 정도에서 씁니다. 120 정도를 쓰면 조금 모자란다는 느낌이 들지만 원만하게 일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정이 그러면 70에 200mm를 꺼내지만 평소에는 들고 다니지 않는다. 그냥 카메라에 이사 120 렌즈를 하나 끼워서 그냥 촬영을 나간다. 카메라 달랑 하나 메고 나갑니다. 그게 주렁주렁 카메라 메고 그렇게 다니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카메라 오른쪽 어깨에 하나, 왼쪽 어깨에 하나, 목에 하나, 세 개씩 갖고 다니는데 그건 뭐잖아, 디스크 겁니다. 폰도 좋지만 몸도 생각하셔야죠. 그죠? 나이 먹으면 대단히 이 카메라 때문에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제 동료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간단하게 연세 드신 분들은 들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렌즈를 왜 이제 저는 24, 70이나 이렇게 좋은 렌즈 팔고 금딱지 붙은 렌즈 있잖아요. 금지 두루 렌즈. 그런 걸 쓰지 않고 이사 120을 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첫째, 밸런스 감각이 좋다. 렌즈와 카메라를 연결했을 때 그죠? 렌즈와 카메라를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연결하면 들어보면요. 이렇게 들어보면 카메라의 밸런스 감각이 좋습니다. 이게 렌즈 앞렌즈가 무거우면 되게 처져요. 그죠? 그래서 손으로 들었을 때 손으로 들면 되게 밸런스가 좋습니다. 찍을 때, 그 다음에 카메라를 눈을 들이대면, 이렇게. 그죠? 밸런스가 좋아서 촬영하기가 용이하다. 촬영하기가 용이하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안 들어도 카메라 자체의 밸런스를 맞춰서 찍기가 쉽다. 그 다음에 제가 즐겨 쓰는 게 24mm 렌즈라고 그랬잖아요. 24mm를 즐겨 쓴다. 그리고 인물 사진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50이나 120 이렇게 땡겨서 쓰는데 보통은 24mm를 찍게 쓴다. 그러면 24mm 단렌즈 하나 전원 끼고 찍으면 안 되겠니? 물론 되죠. 저희 개인적인 제가 봤을 때는 24mm 렌즈 달랑 하나 들고 찍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나오면 다양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맞춰서 24-120을 끼우면 렌즈 교환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제가 찍고 싶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24, 120을 선호합니다.
그런 케이스로 찍은 사진을 여러분께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도 현각 스님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여러분. 이게 이제 현각 스님을 찍은 사진인데요. 클로즈업 들어가잖아요. 제가 인물 사진은 105mm 매크로 렌즈를 주로 쓴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85mm, 스튜디오에서 찍을 때는 85mm나 105mm 렌즈를 가지고 인물 사진을 찍지만, 현장에 나와 있을 때는 렌즈를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105mm 매크로 렌즈로 가지고 인물 사진을 클로즈업 할수 있는 경우,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게. 이런 경우는 70에 200 망원 렌즈로 찍죠. 이거는 스튜디오 실내에서, 형광등 아래에서 스님이 법문할 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70에서 200. 그죠? 이런 사진은 이사, 그때 당시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는 필름 시대였어요. 이사 50 파는 렌즈가 있었어요. 이사 50. 그 렌즈로 50mm에 가까운 상황, 35mm나 50mm에 가까운 상황에 찍혀진 사진이죠. 그죠? 이게 24mm 상황. 그죠? 렌즈를 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렌즈 하나만, 카메라 보디 하나에 렌즈 하나만 끼워서 무슨 촬영이든지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저는 24, 120 니콘 렌즈를 쓴다. 24, 105는 좀 짧아요. 써보면 왠지 조금 모자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24, 120을 쓰면 그런 게 전혀 무리 없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 120을 줄였습니다. 24mm로 찍었다. 그죠? 그리고 또 아니, 70, 200, 70, 200 렌즈로 당긴 거예요. 요 뒤에 있는 스님이 예, 지난번 들었는데 경호 스님이 아니고 망공 스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님이셨어요. 이런 렌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24, 150 이런 거 찍으면 정말 좋은 카메라 워킹이 되겠죠. 그래도 24mm 렌즈, 그죠? 24mm 렌즈로 찍으면 이런 거는 뭐 자랍죠. 그냥 찍히는 거예요. 24mm 렌즈를 잘못 쓰면요 빈자리가 많아요. 허당 빈 곳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비지 않게 찍는 게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24렌즈를 쓰는 건 좋은데, 잘못하면 허당하게 많이 비어질 수 있어요. 이건 50mm로 크로즈업. 50mm. 단렌즈 아니에요. 줌렌즈 중에 50mm 줌에서 크로즈업. 이건 24mm. 여러분, 얼마나 24mm가 유용하겠습니까? 현장에서 촬영할 때는 저처럼 잡지나 신문 또는 스트리트 포토 이런 거 찍을 때는 현장에서 찍는 사진들은 24, 120. 그중에서 24mm가 강력한 파워를 발휘한다. 또 35mm도 마찬가지예요. 35mm보다는 저는 요즘 24 렌즈를 즐겨 쓰는 타입. 24mm 렌즈죠? 그죠? 이것도 24mm 렌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카메라를 들고 다닐 때 카메라를 2대, 3대 주렁주렁 카메라 자랑하지 마시고요. 이런 말 있어요. 아마추어는 카메라 자랑하고 프로는 사진 자랑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찍으실 때 너무 많은 렌즈를 들고 다니지 마시고, 너무 많은 렌즈, 너무 많은 카메라, 이런 거 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카메라맨은 머리보다 체력, 체력을 아끼셔야 돼요. 체력을 아껴가면서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뭐 사물에 집중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좀 야무지게 여러 개 들고 다니면 야밤 체력을 소모시키거든요. 정말 정작 찍고 싶으면 못 찍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두 대나 카메라를 두세 대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집중이 안 돼요. 저희 같은 프로들도 집중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한쪽에는 슬라이드 필름, 한쪽에는 흑백 필름, 흑백 필름이 제 개인적인 작업도 좀할겸 이렇게 해서 일하는 슬라이드 필름과 흑백 필름을 넣고 작업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일이 안 되더라고요. 일도 어중간하고 제 작업도 어중간하고. 그래서 딱 나갈 때는 오늘은 24-120이면 24-120 하나 탈상. 또는 70에 200 렌즈 들고 작업하겠다? 그럼 70에 200 렌즈 하나만 들고 나가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흑백이면 흑백, 슬라이드면 슬라이드. 그럼 요즘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고 보니까 흑백 슬라이드를 구분해서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칼라로 찍으면 되잖아요. 그거를 흑백 전환하면 되고.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나갈 때에는 폰으로 두고 나가지 말고 자기가 찍어서 들고 올 만한 멋있는 사진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집중해서 촬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한번 연꽃밭에 가봤더니 여름에 연꽃이 피면 이빛 사랑사랑 날잖아요. 그럴 때
600ml, 이런 거, 300ml, 이런 거 갖다 놓고 찍잖아. 300ml 한번 찍고, 600ml 한번 찍고, 이렇게 하시는 걸 봤는데, 카메라 렌즈 하나 달랑, 카메라 볼도 하나 달랑. 자기가 정말 그 렌즈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집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프로가 쓰는 카메라는 무엇인가? 그래서 또, 프로, 모든 프로가 ISO 120을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또, 그 말꼬리 굴고 들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저의 경우에 스트릿포트를 찍거나 신문잡지를 할 때는 ISO 120이 정말 좋은 렌즈이다. ISO 100은 좀 짧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스튜디오 촬영할 때,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는 그랬더니 거의 단련되어 있습니다. 단련지 하나하나 해서. 왜? 그 바쁘지 않잖아요. 보더라고 교감하든지 찍히는 피사체에 계시는 분과 교감해가면서 찍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이 촬영을 할수 있어요. 단, 스트리트 포토를 할 때, 신문잡지 일을 할 때는 또 신문잡지 일 중에서도 인물 사진을 구사해서 찍어와야 된다? 그럴 때는 매크로 렌즈를 들고 가고 프리시를, 프리시 있잖아요. 그 라이팅 세트. 그죠? 차에 하나도 씻고 와서 라이팅 다 세팅해서 제가 또 촬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장비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지름신 내려서 D6 살라고 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ISO 120 렌즈를 사셔가지고, 남이 10카트 때 100카트 찍으시고요. 100카트 찍으면 1000카트 찍으시고요. 남이 1000카트 찍으면 10000카트 찍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아시겠죠? 요즘 궁금한 거 있으면 오늘도 렌즈는 못 쓰니? 이런 질문이 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리지 루트 777, 제가 지금 2차 촬영을 나와 있잖아요. 1차 촬영은 서해안이었고 1월달에 했어요. 2차 촬영 2월달에 동해안을 훑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송에서부터 부산까지. 3월달에는 이제 목포에서부터 다시 부산으로 77번 국도를 따라서 촬영을 돌을 것입니다. 펀딩 하시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본 동영상 밑에 김홍이와 함께 촬영합시다 하는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거 눌러보시면 펀딩하는 방법, 함께 촬영해서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고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